안녕하세요, 교수님. 저는 박사 5년 차 이시연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가워요. 보통 다들 4, 5년 안에는 박사를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, 전 아직 먼것 같아요, 졸업이. 저처럼 늦게 졸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나요? 일단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석박 통합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조금 더 빨리 딴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일시 길어지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충분히 교수님과 혹은 주변과 상의를 해서 그 단축시킬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노력을 하는데도 길어지는 거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일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반드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혹시 그럼 늦게 졸업하면 취업하는데 악영향도 좀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는 조금 특이적으로 회사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요. 박사학위를 따고 1년간 포닥을 한 다음에 회사에 7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. 근데 7년간 지낼 때 R&D 부서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뒤에 2년 반 정도는 사업 기획팀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가 아닌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HR 같은 데서 좀 참여할 일이 있었거든요.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거나 할 때도 면접이나 이런 데 참여를 했었는데 오히려 박사학위를 따고 공백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이 이때 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박사를 따는 기간이 얼만큼 걸렸나는 사실 보면 알잖아요. 이 실험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던가 그런 게 보인다면 그게 반드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학회랑 저널 논문들을 이것저것 쓰기는 했는데 좀 보니까 주제들이 통일성이 없어요. 졸업 논문을 쓸때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활용을 해야 할까요, 최대한?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박사학위 땀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연구 여정이긴 하지만 그 주제의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내가 이 궁금증을 가졌고 그 커다란 궁금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가 세워지는 거고 그 목표 따른 결과,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이 있고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요즘은 융합의 시대다 보니까 연구라는 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졸업 논문에 전부 다 담아서 하기에는 그 졸업 논문의 퀄리티가 집중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만 잘 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그 메인스트림을 혹시 잡는 팁이 있을까요? 일단 본인이 가장 궁금해해야 되는 거 앞서서 아까 오래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기간을 버티려면 내가 스스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궁금한 것,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포닥을 하고 싶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고 싶으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? 일단은 저는 요즘은 워낙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다 보니까 학위 과정을 할때 이미 5년쯤 지났으니까 아마 해외학회 나가보곤 하는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나가보면은 미래의 PI가 될 교수님들을 만날 자리나 이런 게 요즘은 멘토와의 어떤 멘토링 그런 세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궁금한 사람이 스피커로 발표를 한다 그럼 용기를 내서 한번 질문을 해본다거나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분야의 랩의 선배거나 혹은 과나 아니면 조금 비슷한 전공의 선배가 있다면 그분들이 나가 계신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정보 홍수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긴 해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고 싶은 랩이 5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씩 제거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가장 관심 있는 랩부터 컨택을 해보고 이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랩마다 분위기라는 게 단순히 교수님, PI랑 만의 관계는 아니고 그 작은 랩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랩의 사람들이 어떤지 이렇게 미리 가서 만나보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네,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찌저찌 포닥을 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될까요? 어떤 사람들이 포닥을 하면 좋을까요? 물론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야겠죠. 개인적으로는 가방끈이 길어서 손해보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박사학위를 따고 바로 취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포닥 기간이 짧아도 분야에 따라서는
때는 바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포닥이 길건 짧건 박사 이후부터는 좀 더 주체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박사 때까지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내 관심 분야의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저는 또 학계에 남을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아직도 정하지를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학계에 남기가 더 적합할까요? 그거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고민이기도 해서 좀 와닿긴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이 아카데미아 인더스트리 간에는 훨씬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많은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저희 지도교수님이 제가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. 이 좋은 계속 공부하는 길을 두고 왜 너는 회사를 가려고 하냐, 회사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냐, 이렇게 코멘트를 그 당시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. 또 모든 사람이 학계에 남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또 학계와 산업계의 벽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워낙 융합을 많이 하니까. 근데 저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교수가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석박통합을 시작했고 사실 석박통합을 시작할 때도 저는 원래는 바로 학부 유학을 가려고 추천서를 받으러 선생님한테 갔었어요. 근데 젊은 교수님들이 좀 더 추천서를 잘 써주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젊은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교수님은 랩을 세팅할 학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천서로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교수님 랩의 첫 번째 학생이 되게 됐는데 랩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전 이제 기초 생명과학을 했었는데 이 생명과학이 정말 어떻게 쓰이는 거지?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있는 건가? 이런 응용 연구가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. 단순한 포닥이 아니라 좀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계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변리사나 이런 직업도 박사학위를 딴 분들이 많이 이제 특허에 관여하시기도 하고 또 특허라는 것이 사실 실제 어떤 학문적인 게 특허화 될 수 있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특허 관련된 일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. 응용 측면에서 변리사 시험을 보는 건 어렵겠지만 변리사가 돼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물론 이제 포닥을 나갈 생각도 해보긴 했죠. 약간 좀 응용적인 학문으로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회사라는 또 저의 옵션이 있었고 컨설팅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특허청이라는 데 합격을 했었어요. 이 특허청과 회사를 두고 응용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뭐를 할까?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특허청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근데 제가 우연히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지민아 너한테 특허청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뭔가 특허청이라는 공무원 신분은 너무 좋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회사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생각이 드는데 박사학위를 딴 이후부터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하나의 선택이 힘들면 포기가 뭐부터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방식으로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되셨을 때 박사 때 연구를 하셨던 게 많이 쓰였나요, 실제로? 아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고민이 됐어요. 나는 박사 때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쓰일까? 저는 사실 박사학위 과정 중에는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게 치료제에 결국에 쓰이는 걸까?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회사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연구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고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많은 부서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부서 중에 하나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부서가 오히려 학사학위를 따고 오신 분들은 부서가 그 사람의 전공에 맞게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박사학위를 따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당연히 배치가 되
되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니까. 또 회사에 가서도 사실 약이 듣고 안 듣고가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가 많이 반영이 될 텐데, 약이 왜 듣는지 안 듣는지 결과적으로는 세포 안에 후성 유전하기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바이오 마커로 제시하고 특허를 내고 회사에서도 연구를 했을 때, 아, 내가 박사학위를 헛되이 받은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박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? 물론 많은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어요. 사회에 나와서 서로를 소개할 때 명함 같은 걸 주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명함 뒤에 사실 PhD 이거 하나를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두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, 무슨 분야의 박사인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박사학위가 땄다는 것만으로도 아,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부터도 뭘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랄까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약간 어떻게 보면 고생 좀 했겠다, 그렇지만 뭔가 성취해냈겠다라는 그런 포텐셜을 확인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큰 궁금증 하나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서 그걸 어쨌든 인테그레이션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실성 혹은 뭔가 해냈다는 점을 서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달려온 게 크게 무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교수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제 우선순위 잘 정해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